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GPT입니다. 콘텐츠를 핑계로 먹방을 계속 찍고 있는데요, 이제 다이어트 하면 먹방을 많이 못 찍을 거기 때문에 오늘도 신나게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김포에 있는 오리고기집이에요. 제가 오리고기를 전에 한번 여기서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촬영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사람 가장 없을 시간에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 김포에서 오리고기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되게 특이한 게, 여러분들, 제품이 이렇게 나와요. 가서 세팅해서 먹는 방식이거든요. 누가 와서 세팅을 해주는 게 아니고 직접 사가지고 해서 먹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이신 분들은 막 와서 해주는 거 불편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해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깎아요. 이게 오리 주물럭 2인분이라고 해요. 이게 2인분. 2인분 치고는 양이 엄청 많습니다. 볶음밥이랑 상추까지 추가한 건데 35,000원이에요. 35,000원. 35,000원이면 저렴한 거 아닌가요? 오리고기 맞죠? 주물럭 이 정도 사이즈. 여기 물충전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겁나 특이합니다. 이게 숭늉인가봐. 숭늉. 개초로 이런 아궁이에 있어. 숭늉이. 와 씨. 아니 아궁이에서 숭늉을 이렇게 해서. 진짜 숭늉이네. 싹 다 자체적으로 세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렴한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아 씨 양 봐. 개 많아. 양이 진짜 많습니다. 와 보시면은 떡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오리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의 특제 무기 마늘 먼저 넣을까요? 마늘까지 넣어주면 와 한상. 자, 숭늉 한 잔 드릴게요. 자 짠. 와 예전 우리 할머니네 집에 아궁이에서 끓였던 누룽지 맛난다.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좋고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가지고 축적되는 지방이 아니라서 오리고기가 되게 평이 좋죠. 지금 배가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밥 한 숟갈에 김치 한 조각 올려서. 완전 신김치. 자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아요. 비주얼이 살짝 익은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익었어. 완전 맛있어요. 자, 쌈에다가 오리 올리고 고추장에 마늘 올리고 싸가지고 야, 밥 한 공기 뚝딱이다 이거. 뭔가 와이프가 웬만큼 맛있지 않은 이상 맛있다고 소리 안 하는데 여기 맛있다고 했어요. 저하고 떡 넙샷 한번 합시다. 짠. 와. 상추 싸서. 아, 안 되겠다. 공깃밥 하나 더 까야겠다.
오리 별장 있어야 되나? 오리 싹 때려넣고 양파 때려넣고 고기 또 때려넣고 마늘 때려넣고 김치 하나 때려넣을게요. 저 원래 신김치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오리가 자칫 느끼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신김치가 그 느끼한 걸 잡아주는 수 하나. 제가 라면만 잘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밥도 엄청 잘 먹습니다. 그냥 다 잘 먹는 건가? 대로 보니 많이 편하네. 저희 집에 6인용 밥솥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요, 밥을. 한 가득 밥솥 넘치도록. 다음날 아침에 밥을 보면은 텅텅 비어있어, 밥솥이. 나는 분명 한 공기밖에 안 먹었는데 그럼 오빠가 그걸 다 먹는다는 거지. 근데 수환이가 또 밥을 맛있게 잘해요, 찰지게. 둘이서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엄청 많아요. 원래는 좀 아쉽거든요. 자, 이제 볶음밥을 한번 먹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와우. 아, 오리 기름을 좀 적셔줘야 되나요? 오, 알바 좀 해보셨나봐요. 혹시 그 사랑의 하트 해줄 수 있나요? 오, 하트. 진짜 하트 만들어줬네요. 와, 볶음밥. 볶음밥 김 나오는 거 보세요. 와. 와. 아, 저번에 먹방 영상에서 수많은 분들이 댓글이 이런 댓글 달았더라고. GPT님 설마 도미노 피자 할인도 안 받고 시키신 거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면 할인받지 않고 사는 거 하신 건가요? 나한테 그런 댓글을 다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도미노 피자를 먹어본 적이 진짜 없습니다. 두세 번에 꼽나? 그것도 남이 사준 거나 남이 시켜서 갖다 준 거나 그런 거밖에 못 먹어봐가지고 그런 할인 적용이 되는 것도 몰랐고 그래가지고 그 값 주고 사 먹은 거거든요. 먹어본 적이 있어야지, 씨. 신혼여행 안 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신혼여행을 결혼식 끝나고 좀 천천히 갈라 그랬었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게 덤베리를 데려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애를 두고 어디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긴 기간 동안 가기가. 그래서 덤베리 좀 크고 나면 가면 되잖아. 그냥 빨리 가고 싶지 않나? 또 일이 많이 들어가고 바쁘잖아. 이 감성으로 이렇게 주는 거 약간 감성적인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뭔가 동동주 같은 거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자, 이제 볶음밥 마지막 한 입 남았네요, 거의. 벌써 바닥을 드러내네. 아, 또. 아. 아, 끈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뜨겁네. 자, 마지막 한 입. 와.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100kg를 향해서 열심히 맛있게 먹고 아직도 먹방을 더 많이 찍어야 되거든요. 제가 뭐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댓글 남겨주시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